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형님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어, 네. 형님은 생각하실 때 이제 뭐 개를 섞어서 이 견종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면다는 말보다 뭐 그 혈통에 대해서 감추고 그 개를 둔갑시킨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갖고 분양하는 행위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냥에서 말하는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른 거고. 네. 이제 말하자면 토종계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은. 네. 뭐 풍산계 쪽에서도 그렇고 진돗개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기주가 들어갔느냐 뭐 차오가 들어갔느냐 윗대에 도벨이 들어갔느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진짜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한때 코프리라고 유행했잖아요. 코카스판이라고 애프리푸드라고 쓸 거니까. 이게 버프 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찾는 거예요. 네, 싸게 파니까 뭐 60만원 80만원 받으니까. 근데 진짜 코카스파네일은 뭐 그때는 200만원 300만원 600만원 800만원 하니까 1000만원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사기가 힘든데 이걸 사는 거예요, 코프리를. 근데 코프리가 말하자면 이제 믹스견인데 코카스파네일하고 이게 섞은 거니까 애플푸드라고.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아메리카 코카스파네일 같은 경우에도 이 버프 칼라를 팔았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버프라는 게 모색인지를 모르고 블랙이라는 게 모색인지를 모르고 버프 칼라를 팔았는데 이 새끼를 낳아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산 거예요. 농장을 하거나 애교샵을 하는 사람들. 근데 새끼를 낳았는데 블랙이 섞여 나온 거예요. 미국에다 전화를 하는 거지. 왜 나는 버프를 샀는데 블랙이 나오냐, 이 잡종이냐. 그게 순종인데.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키우는 사람들조차도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코프리라는 개도 나왔고, 우리가 허진이도 있잖아요. 허스키하고 진돗개. 예, 예. 둘이 똑 닮아 나오고 눈 하나만 진돗개 눈 하나 또 팔해. 예. 근데 또 그런 걸 찾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허진이를 데리고 나왔더니 나도 파란색 눈 진돗개 사고 싶어. 근데 그런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 될 수는 있지만 브리드가 지향할 것은 아니고, 이게 인기가 사그라들면 이 개가 갈 데가 없어요, 잡종이니까. 그쵸. 잡종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유기견만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종견, 모견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최근에는 많은 거는 이제 습보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네, 스피치랑 포메랄리언. 근데 예. 그거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뭐 포메랄리언 너무 약한데 그보다 좀 더 크다 보니까 건강한 거. 그쵸. 그리고 뭐 다리 골격도 좀 훨씬 더 약한데.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선호하는 게 안 되겠지만 좀 더 건강한 개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양심을 속이고 팔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습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이게는 포메라니아하고 스피치하고 믹스견인데 이런 장점이 있고 요렇게 요렇게 다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분양을 하면 괜찮은데. 왜냐면 우리가 그 골든 두들도 있잖아요. 예. 골든 두들도 제가 20년 전부터 미국에서 분양하는 걸 봤고. 예. 사이트에 아예 골든 두들이라고 이렇게. 예. 딱 누를 수 있는 것까지 있은 게 20년이 넘어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예. 근데 그것도 쏘기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하이브리드인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코프리처럼 쏘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인코라고 하고 팔아요. 아, 네. 왜 털리냐, 주둥이가 길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잉글리시 코카고 이거는 아메리카 코카라는데 실제로는 잉글리시 코카도 아니야. 네, 잉글리시 코카도 아니고 잉글리시 코카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속이고 파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네. 근데 이게 토종견으로 와버리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토종견들은 이제 뭐 각자 지혈하는 혈통의 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혈통견들을 뭐 그 혀를 둔갑시키지 않고 뭐 이 개가 뭐 무슨 동물원 개다 아니면 뭐 이 개가 뭐 어디 농장 개다 이제 풍산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개들을 속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혀를 키우면은 뭐 그게 뭐 그 혀를 원해서 그 혈의 브리더를 뭐 찾아가는 건데 찾아가는 거지만 이 혈통을 여기다 섞어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뭐 흔히 뭐 저기 얘기하는 뭐 순수, 순종, 뭐 원종 그런 개들로 둔갑을 시켜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래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버려요.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혈통을 그 하나라도 속이지 않고 그렇게 뭐 분양을 하더라도 각자 그 애견 생활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나름대로 전문가다, 뭐 매니아다, 매니아의 전문가다, 자기가 이제 뭐 이 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뭐 여러 밴드들, 뭐 카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속여버리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냥 각 좋아하는 혈을 만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이거를 만져서 이거를 섞어버리고 또 여기는 그냥 아예 속여갖고 섞어버리고 그게 뭐 아까 그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그쵸 그냥 뭐 코풀이나 뭐 습보나 속여서 파는 거나 다를 건 없는데 토종견들은 이제 개가 진짜 못 알아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진돗개도 그렇고 진짜 뭐 다양한 외모를 가질 수 있는 게 토종개들이고 뭐 자연 발생견종들 아직 이제 순종화가 덜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직 뭐 브리더들이 뭐 많이 노력하셔서 뭐 전람회 나오는 개들은 일관성을 갖고 뭐 그런 비절을 갖고 뭐 그런 체형을 갖고 그런 두상에 이제 뭐 그런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은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견종 표준 자체도 네 그렇죠 협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어느 단체 보면은 뭐 이제 옛날 개들 좋아해가지고 뭐 두꺼운 개들 뭐 겹 개들 뭐 아예 이제 전람회 기준에 미달되는 개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진돗개도 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풍산개도 아마 그렇게 맥락을 보면 되는데 풍산개들은 너무 전문가가 없어요. 너무 전문가가 없고 그리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말로만 떠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렇게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풍산개판 현실이 더 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니아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풍산개를 좋아하고 진돗개를 좋아하던 매니아들이 돌아설 때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뭐 얼마라면은 뭐 자기한테 느끼기에는 되게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을 떠나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입양을 하면 네. 10년 이상 같이 식구를 지낼 거기 때문에 네. 입양할 때 유기견이든 순종견이든 네. 정말 까다롭게 골라야 된다. 그죠. 내 배우자 간 부르듯이 네, 그죠. 10년 이상 같이 함께 할 반려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4개가 되면 내한테는 최고의 개지만. 네, 그죠. 근데 4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까다롭게 골라야 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현혹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서 뭐 말을 이렇게 잘 쓰는 걸 못하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꼭 설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나도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진도 가는 거 봤어요. 예, 예. 아, 진도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진도끼를 입양하고 싶다 해서 제가 진도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예. 진도를 따라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어느 개를 보고 와서 그 개를 입양하고 싶다. 아니면 어느 개를 좀 봐달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봐달라. 근데 이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전부 인터넷에서 아는 네. 거란 말이에요. 원래 개를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다 해. 다 전문가라고 다 글을 써놓으니까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까 초보자는 그렇죠. 아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제일 처음 뜨니까 네. 이 개가 좋은 개인가 보다. 근데 가서 보니까 사람도 키운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개 팔으려고 장사만 하는데 가벼운 계속 물고 못 팔까 봐 초조해만 하고 네. 그리고 너무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개 자체도 설명한 걸 보니까 개가 일관성이 없이 두상이 다 틀리고 네. 꼬리 길이가 비질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개는 틀까지 쳐서 비질까지 네. 찍어놓고 네. 어떤 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쏘겨놨더라고 네. 근데 그걸 내 눈에는 다 보이지만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이 또 분양은 또 잘 되더라고 근데 보면 다른 장사라고 이거는 관리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이제 엉뚱한 글을 적어놨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10년을 공부해도 10년이 오해가 생긴다는 것처럼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유명하고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구나 네. 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정조보다는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니까 어우 진짜인가 보다 거기서 이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입양하고 나면 알게 되니까 아 그게 참 몰라도 되는데 키우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입양하기 전에 모르지만 키우다 보면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크게 실망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때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실망을 해도 내 가족이 됐으니까 네, 그죠. 갑자기 네가 순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지금 먹는 수입 사료가 네 한 마리 값보다 원래는 더 싸단 말이야 하고 네. 사료를 싼 사료로 바로 바꿔버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운동도 잘 안 시켜주고 그리고 묶어놓고 눈길도 잘 안 주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걔는 이제 뭐 키우기 나름이라서 어떤 혀를 갖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이제 이 걔한테 드리는 시간만큼 걔는 그만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혈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매니아나 뭐 자기가 자칭 브리더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걸 책임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양심을 갖고 해야 되고. 얘들 차를 사면 뭐 그랜지면 그랜지, 에쿠스면 에쿠스, 제네시스면 제네시스 사양이 있잖아요. 네. 그 사양이 있듯이 걔들도 원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유기견도 좋고 네. 나는 그냥 뭐 순종견이 좋고 나는 뭐 진돗개가 좋아 나는 부상개가 좋아 이렇게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유기견을 키운다고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제일 불쌍한 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개월수의 사이즈의 질병이 없는 걸 데리고 와야 되는데 또 돈에 여유가 많고 시간이 많다면 아픈 개를 데리고 와도 돼요. 네, 그렇죠. 만성 질병이 있는 개를 데리고 와도 책임을 지주면 근데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만성 질병이 있는 개를 데리고 와서 돈도 감당을 못하고 시간도 없어 돌봐주지도 못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학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예 안 키우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게 학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측은지심은 강한데 시비지심이 없어가지고 얼코걸을 못 다니고 이게 감성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브리더들은 철학을 가지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무상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집에 발전 오고 기다리면 그때 벌써 유행이 끝나요. 네, 그죠. 근데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돗개가 지금 인기가 많아. 네. 그럼 진돗개가 별로 없어. 네. 아 허스키가 인기가 많아. 오늘 진돗개가 많고 허스키 외래종이니까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네. 허스키가 인기가 많으면 허스키를 사서 키워서 몇 년 동안 하면 이게 벌써 유행이 그죠. 지나간다는 알아 장사꾼들은. 네. 그러면 진돗개 100불을 네. 쫙 사와 발전 온 걸 한 네. 10마리 수마리 사가지고 허스키 한 마리만 딱 가지고 와 네. 종견을 네. 그 교배를 다 시켜버리니까 유행이 끝나기 전에 그죠. 아주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네. 돈을 한몫을 만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 사이트 재료에 광고를 해요. 네. 광고가 목적이고 파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그리고 연예인들도 그걸 모르고 사요. 네. 얘네들이 모르고 입양했는데 그것도 사진을 막 홍보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연예인 사진을 도배를 해놨어. 가깝다는 이유로 거기 간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연예인도 샀네? 그냥 샀겠어? 그렇죠. 그냥 입양했겠어? 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브리더들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꾸준하게 매니아들이 왔을 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을 잡거나 목돈을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개를 많이 데리고 있어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브리더들이 몸이 성한 브리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다들 뭐 허리 쪽은 무조건 안 좋고 그런 고충 모르고 그 이제 영리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뭘 믹스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 그 혈통을 속여서 분양을 하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개판도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다고 보거든요. 자꾸 이제 나중에 돼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잡종 분양을 했다. 이건 풍산개 어디 뭐 풍산개뿐만이 아니고 무슨 견종이야, 순종이 어딨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아예 처음부터 순종견이나 고가견을 찾으러 오지 않죠. 우리들을 찾지 않죠. 네. 처음부터. 그죠. 지금 말하자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사람들 인식 속에는. 진돗개 순종이 어딨어. 네. 다 진돗개가 다 잡종이지. 맞아요. PD 수첩 나온 거 보니까 전문가들도 구분 못하더만. 네. 네. 근데 매니아들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개가 있고 개를 보는 그렇죠. 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인식이.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진돗개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상개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견종이든 그게 분탕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비슷한 걸 섞어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지들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게 뭐 브리더들한테 그렇죠. 돌아오고 철학을 가지고 네. 브리딩을 한 사람들한테도 그 타격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마렌마 같은 것도 네. 희귀하다고 수입을 했어요. 피드에너지가 인기가 많으니까 네. 마렌마도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가지고 오면 없으면 다 희귀종이니까 네. 근데 희귀견종을 데리고 왔는데 안 찾아 마렌마를 네. 그러니까 피드에너지에 겸해버리고 그렇죠. 리트리버가
200, 3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씩 받았는데 뭐 어느 농자 같은 경우에는 12마리 나니까 이게 소 한 마리 50만 원 할 때 송아지 한 마리 50만 원 할 때 개가 300만 원인데 송아지는 한 마리 정도 요거를 12마리 나니까 우리나라에 뭐 알아주는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소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골든 그냥 던장에 몇 마리 키워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뒷차를 탄 사람은 골든 리트리브로 팔라니까 이제 돈이 싸 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야. 그죠. 어 근데 어느 날 피레디지가 막 수입돼서 뒤에 들어와서 어 300만 원씩 하는데 어 이게 막 없어서 못 파는 거야. 그러니까 골든 리트리브 교배를 시키는 거지. 그죠. 근데 다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가 몸은 큰데 발은 골든이야 짧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떡부터는 게다가 티코 타이어를 달아난 것처럼. 그죠. 그러면 그 견종 자체가 인기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견종 자체를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는 찾아가겠지만 대부분은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뭐 대부분의 견종들이 그렇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영리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섞고 속이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욕먹고 뭐 고소를 당하고 뭐 그러다 보면 자기는 이제 뭐 자기 갈 길 찾아서 가버리고 돈을 가버리거나 아니면 또 사라졌는데 또 나타나. 그죠. 어느 견종 또 유행한다면 또 견종 바꿔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존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진짜 뭐 노력하는 브리더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애견 선진국이었어요. 네. 그게 이제 개먹는 나라라서 사실 너무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미국에서 그래한 시세보다 10배를 더 주고도 데리고 온 개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했어요 고가에 사실은. 그리고 개먹는 나라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한국에 그런 개가 갔단 말이야. 그렇게 유명해진 브리드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문화도 수출을 했어요. 브리딩 문화 그 다음에 미용 문화 혈통서까지도 그 시스템까지 우리가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개도 수출하고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내려앉은 이유가 외국에다가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가서 믹스견 갖다가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지금 내려앉는 거라고 사장을 하고 그죠.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브리더들도 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입양하시는 분들도 소비자가 깨어야 제가 20년 전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칼럼을 소비자가 깨어야 개판이 바뀐다. 맞습니다. 소비자가 깨어야 개판이 바뀐다. 모르고 그냥 믿고 입양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개를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유튜브 때려보면 상단에 뜨는 대다수가 전문 브리드도 있겠지만 사기꾼들이 대부분 위에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만 알아보시면 요즘에는 전문 브리더들도 활동하는 기간이 기니까 누가 전문 브리더인지 이제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양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브리더 분들 양심을 가지고 좀 하시고 입양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급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가지고 알아보고 입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데 알아봐봐야 그게 다 거짓말쟁이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면 연락하세요. 물어보시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진돗개 한 마리 구독자 입양한다는데 한 6개월 정도 같이 상의하고 준비해서 이번에 진도 가서 같이 가서 입양을 낸 거거든요. 훈련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돈 받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독자니까 도와준 거라고요. 그렇게 두드리시면 열려요. 근데 절대 물어보지 말 건 뭐냐면 내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뭐 2년을 키웠고 1년을 키웠는데 6개월을 키웠는데 이게 순종인지 아닌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내 식구가 되고 내 가족이 되었으면 이 개가 내한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개예요. 그냥 나의 최고의 개니까 일생의 일견이라 생각하시고 평생 얘만 잘 키우겠다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되지 그걸 물어보면 서로 얼굴 붉혀지고 이런 곤란한 경우도 생기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만 물어봐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양할 때는 도와드릴게요. 근데 입양한 개에 대해서는 조금 안 물어보 그강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건 괜찮지만 순종이 아니냐 이건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